최근 암수술을 받은 신건래 씨. 간병인을 고용하기에는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신 씨는 입원비에 추가 비용이 없는 보호자 없는 병원에 입원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관리를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오면은 마음뿐이지 친절하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밤에도 피곤해하고 또 집이 농사지니까 농사일도 많고 그래서 왔어 왔어 하고 마음이 서로들 바쁜데 이렇게 와서들 해주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공단일산병원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환자가 97.5%에 이를 정도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에 보호자 없는 병원에 입원을 원하는 대기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력 확보 등 보완해야 할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간호사 채용은 완료했지만 간호조무사를 아직까지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 등 업무량의 부담을 느껴 취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만 제한돼 있어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머리 감기는 거, 목욕하는 거, 이건 분명히 누군가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비싼 간호사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다른 인력이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꼭 반드시 조무사라고 어떤 자격증을 명시를 하니까 실제로 채용하기가 조금 힘들고. 지난 1월부터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의 경우 간호사 79명, 보조인력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을 채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은 간호사가, 목욕 등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일은 보조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심병원은 간호조무사라는 규정은 두지 않고요. 간호사의 책임하에 업무를 같이 보호자도 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간호조무사로 한정되어서 채용하진 않았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력조합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문성필입니다.